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955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6월 1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5월 9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갑오월 정유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정유가 되겠습니다. 2021년 6월 18일 오늘 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정화일간이 되겠습니다. 어저께는 양화라고 해서 병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요. 오늘은 이제 병화 다음 네 번째 천간이 되죠.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이 5월에 태어났을 때의 사주 보는 방법, 사주를 본다라기보다는 일단 사주 8갈 글자라죠. 사주 팔자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짜여지는 것이 좋은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본다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사주를 볼 때는 이미 사주가 8글자가 완전하게 짜여져 있는 것을 놓고 이 사주가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를 이렇게 놓고 보는 것인데, 제가 강의하는 일진 사주 명리학은 일단 일간과 월령을 주어져 놓고요. 예를 들어서 병화가 예를 들어서 5월에 태어나거나 갑목이 5월에 태어났을 때를 상정을 해놓고 나머지 배합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를 먼저 이제 알아보는 것이죠. 그걸 먼저 알아야지만 사주 8글자 어느 사주든 주어지게 되면 그 사주가 좋게 배합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쁘게 배합이 되어 있는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 이두 축을 가지고 사주를 감명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월령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 알수록 사주를 아는 데 있어서는 큰 도움이 될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사주를 볼 때는 일간이 어떤 것이냐가 매우 중요한 핵심이 되죠. 오늘 공부하는 정이라고 하는 글자, 천간 네 번째 글자에 해당이 되면서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즉,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 중에서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 음화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원래 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되지 하나. 화라고 하는 것은 오행 으로만 놓고 봤을 때 화는 그냥 단순하게 화일 뿐인데, 이걸 갖다가 양화라고 하는 것과 음화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 화가 둘로 나눠지게 되는데, 양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라고 이렇게 치환을 하는 것이고요. 음화는 정화라고 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것입니다. 어저께 공부했던 병화라고 하는 것 있었죠. 병화는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 중에서도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질, 양은 어떤 기질? 남성적인 개념이고요. 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적인 어떤 의미를 제가 내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양의 기질은 어떻게 좀 남성스럽고 강하고 아주 굉장히 뜨거운 그런 개념의 불이 있다라고 하면, 정화도 같은 불이라 하더라도 병화에 비해서 그렇게 뜨겁지 않고요. 병화에 비해서 밝기도 조금은 이렇게 밝지 않은 그런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병화 같은 경우는 지구상에서 그래도 볼수 있는 가장 뜨거운 빛과 열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태양이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큰 틀에서 태양지화라고 해서 하늘에 뜨는 태양의 비유를 하는 것이고, 음화인 정화라고 하는 것은 작은 불과 같다고 해서 등촉지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 물론 이제 하늘에 떠 있는 달이라든가 별 같은 것도 정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하늘에서의 불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은 병화가 되는 것이고, 하늘에 있는 것은 달과 별빛 같은 경우는 태양빛에 비해서 부드럽고 그리고 조금은 낭만적인 그러한 빛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달과 별빛이라고 하면,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맹렬하죠. 그 오래 보고 있으면 눈도 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강한 빛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병화라고 봅니다. 또 공통점, 병화하고 정화하고의 공통점은 뭐냐면, 일간 자체가 화라고 하는 공통점도 있지만, 화가 왕해지게 되면, 화가 신왕해지게 되면 그 빛과 열이 맹렬해지기 때문에 정화라고 하는 것도 양수인 임수로서 보강시켜준다. 보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수보양광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병화라고 하는 것도 일간 병화 왕해지게 되면 똑같이 양수인 임수를 가지고 똑같이 수보양광 해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거를 갖다 정관이나 편관이라고
있고 나눌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나누면 육친이라고 하는 덫에 걸리게 됩니다. 육친 아시죠? 육친. 육친이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정자가 들어가는 정관은 좋은 것이고 그다음에 편자가 들어가는 편관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같은 임수인데도 이 임수는 정화한테는 정관이 되는 것이고요. 병화한테는 임수는 칠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정관이라서 좋고 편관이라고 해서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양수냐 음수냐 이걸 가지고 논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양수는 공통적으로 정화가 됐던 병화됐던 양수는 임수가 되는 것이고 음수는 계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보현강 빛을 갖다 보강해 주는 그런 용도는 임수라야지만 빛을 보강하는 것이고요. 계수라고 하는 것은 빛을 보강할 수 있는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계수라고 하는 것은 운무와 같다고 했어요. 운무라고 하는 것은 안개라든가 여튼 구름 같은 것이거든요. 안개가 끼거나 구름이 끼게 되면은 빛을 보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빛을 가리게 된다. 즉 회광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빛을 가린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병화정화하면서 병화를 보여드릴 때 바다가 있을 때는 보광되는 그림을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구름이 많이 껴있을 때는 병화의 빛을 태양의 빛을 가린다라고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어저께 보신 분들은 이제 기억을 하실 것이고 못 보신 분들은 어저께 병화 5월에 강의했던 걸 한번 찾아보시면 제가 그림으로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든 정화든 간에 빛을 보강하는 것은 임수라야지만 보강하는 것이고 계수는 모르겠습니다. 생육을 할때 갑목을 목 무토기토가 어떤 생육을 하기 위한 수로서는 계수를 쓸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빛을 보강하는 용도로서는 계수는 안 되고 임수라야지만 빛을 보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화가 됐든 정화가 됐든 4월, 5월 기타 뭐 다른 계절에도 병정화일간이 왕할 때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계수를 쓰지 않고 임수를 씁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일간이 정화인 경우에는 정화는 등촉화라고 그랬고 달과 별도 해당이 되지만 촛불도 해당이 되고요. 오답불도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수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운무로도 볼수 있겠지만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촛불이라든가 모닥불 켜놨는데 하늘에 계수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거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화가 왕한 5월이라 하더라도 천간에서 계수를 보는 것은 정화 입장에서는 그렇게 탐탁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5월에 정화가 왕할 때 계수는 약하니까 그래도 왕한화를 이렇게 극할 수 있는 힘이 미약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항상 약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운이라든가 세운 같은 경우에서 금수운이 왔을 때는 이 계수가 힘이 세력을 얻을 때 그때 계수를 갖다가 뭐예요? 모닥불에다 물 뿌리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시간에 이렇게 계수가 투출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썩 좋은 사주의 짜임은 아닌 것이고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사주를 여러 번 이렇게 보아온 어떤 경험에 의하면 역시나 정화일간이 계수가 천간에 투출하는 것은 좀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아름답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정화일간이 시간 내지는 월간 같은 데 이렇게 계수가 첩신되어 있다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붙어 있게 되면 신경이 매우 예민해지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과잉 행동 장애 같은 거 ADHD인가요? ADHD인가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경우라든가 사람 자체가 똘망똘망해 보이긴 하지만은 사람이 좀 어떻게 보면은 겉은 똑똑해 보이고 강해 보이는데 속은 매우 좀 여리고 약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일간은 계수를 보는 것보다는 임수를 보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병화하고 정화하고 차이는 병화일간이 왕했을 때 예를 들어서 어저께 같이 병화일간이 5월에 태어났을 때 병화일간은 왕합니다. 그래서 이 병화일간을 왕했을 때는 인성이라고 하는 것을 쓸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인성을 굳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정화 같은 경우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다. 등촉지화라고 했죠. 촛불 같은 거, 모닥불 같은 것 내지는 전기불 같은 것이기 때문에 촛불은 촛농 파라핀이 있어야 되고요. 모닥불은 장작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정화일간이 왕하다 하더라도 뭐예요? 갑목 하나 정도 이렇게 갑목 하나 정도는 있어 주어야지만 쉽게 말하면 촛불이 타겟은 심지가 있어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심지가 없으면 촛불에 불을 붙일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화가 4월, 5월 정화일간이 왕하다 하더라도 지지로 인목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첨가물로 갑목 하나 정도는 이렇게 투출되어 있는 것이 저한테는 좋습니다. 선생님 화를 생하니까 나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병화하고 정화하고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병화는 스스로 빛을 발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일간이 왕하면 굳이 인성인 목을 볼 필요는 없지만은 이 정화는 쇠 어떤 성형 자체가 쇠갈하다라고 표현해 쇠갈 아주 약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인성이 없으면 스스로 빛을 만들기가 좀 어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왕하다 하더라도 이렇게 심지 하나 정도 아니면 연료가 하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겁니다. 그래서 정화는 항상 사시사철 갑목 하나 정도는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물론 이제 갑목도 중요한데 갑목도 뭐 많은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될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한점 정도 4, 5월, 5월 이렇게 왕할 때도 정화는 갑목 한점 정도는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정화 일간이 태어난 월령 5월에 해당되는 계절이죠. 5월, 5월이라고 하는 것 여름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여름은 초하라고 하는 여름도 있고 중하라고 하는 여름이 있고 그다음에 모하라고 하는 여름이 있는데 초하라고 하는 것은 초여름이고요. 중하는 여름 중에서 가장 열기가 왕성한 그런 여름을 뜻하고 모하는 뭐예요? 이제 모하가 지나게 되면 바로 초 추로 넘어갔죠. 초추. 그래서 가을로 넘어가는 마지막 단계에 있다고 해서 늦 여름이 된다라고 볼수 있는데 5월이라고 하는 요 계절은 어떤 계절? 중화가 되는 그런 계절이면서 5월은 어떤 계절? 화가 가장 왕성한 계절. 4월, 5월, 미월이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사움이 남방이 되면서 오행으로 화가 가장 왕하죠. 그래서 제가 4월은 화가 뭐가 된다? 인간지가 된다고 했고요. 5월은 화가 제왕지가 된다고 해서 4월과 5월이 가장 화가 왕하고 그 중에서도 5월이 가장 왕하겠죠. 그 다음에 미월로 넘어가게 되면 토가 왕하지만 그래도 5월의 열기가 아직도 남아 있고 미월은 화에 어떻게 돼 쇠지가 되기 때문에 뭐 쇠지가 돼서 약하다가 아니라 왕기가 이제 좀 이렇게 꺾였다 할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화가 약하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 이제 40대 때 한창 왕성한 힘을 가졌다라고 하면 50대 됐을 때 그러면 금방 늙어서 죽느냐? 그렇지 않죠. 50대 되더라도 힘이 있고 나름대로 자기 어떤 관록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연령대는 되지만 40대에 비해서 그 기세가 좀 꺾였다 뿐이지 그래도 이 쇠지라고 해서 만만히 볼 거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가 5월에 태어났든 그다음에 정화가 5월에 태어났든 일간 자체가 매우 신왕한 사주라고 하는 것이고 일간이 신왕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억부용신법이라고 합니다. 용신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억부용신법도 있고 조후용신법은 뭐예요? 추우냐 더우냐를 가려서 추우면은 화를 보강을 하고 그다음에 더우면은 수를 보강을 한다. 이런 개념이 되고 억부용신법은 왕하면 억제하는 것이고 약하면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 통관용신법이라고 하는 것, 전왕용신법이라고 하는 것, 뭐 이런 용신법들이 뭐한 네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강학상 즉 사람들한테 용신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걸 세분해서 만든 것인데 저 같은 경우 사주를 볼때 이거는 억부용신법이다 이건 조후용신법이다 이거를 구분해서 사주를 용신을 취용하지 않다 엊그저께 아침에 어떤 나이가 연세가 좀 지긋하게 드신 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갑목이 축월에 태어났을 때 경자년 추월이었거든요. 갑자일인데 기사시가 되면 어떻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갑목일간이 추월이 약하니까 자수가 용신이 아니냐 이렇게 놓고 봤었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갑목일간이 이거 논외로 빠져서 좀 그런데 일단 한번 말씀을 꺼냈으니까 얘기를 꺼냈으니까 갑목이 이렇게 추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됐죠. 추월은 토가 왕한 계절인데도 해자축 북방이 되니까 매우 춥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목이 원래 해자축 월에 태어났을 때 일간이 왕하면 경금으로서 원래 갑목을 갖다가 작벌하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축월에 이렇게 자수 두개 있고요. 경금이 수를 생각하게 되면 이 사주는 매우 한습해 한습 만물이 땡땡땡땡 어는 엄동설한이 되는 겁니다. 이 사주 같은 경우 금으로서 갑목을 억제한다 하더라도 갑목이 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수가 갑목을 생한
는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간목이 지지로 통뭐 인목이라든가 묘목이라든가 내지는 해수 같은 걸 봐서 통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간목은 매우 약한 나무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동절인 추궐에 화가 없다라고 하면 이 나무는 얼어 있는 나무입니다. 그렇고 용도가 있을 수가 없겠죠. 경전에 추궐이 되면 어떤 천간에 뭐가 오냐면 을경합 금이니까 경진, 진사, 이모, 개미, 갑신, 을류, 병술, 정해, 무작, 기추, 천간으로 기토가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 기토라고 하는 것도 조우할 수 있는 용도가 없죠.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화가 한 점도 없으면 이 술은 얼게 되어 있습니다. 얼죠? 얼어 있는 물은 나무를 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얼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무조건 화를 보는 것이 중요한데 화를 볼 때는 반드시 정화보다 조우를 위해 썼을 때는 정화보다는 병화를 쓰는 것이 월등히 공력이 크죠. 근데 이 병화도 지지에 뿌리가 없죠. 근데 간목이 천간에서 병화를 볼 때는 반드시 지지가 인목이 이렇게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간목이 인의 뿌리를 둘수 있고요. 병화 자신도 인의 뿌리를 두고 인중 간목에 생을 받아 투출한 것이기 때문에 병화가 세력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체 국세를 조우할 수 있는 그런 화기는 없어서 병화가 한점 정도 더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 정도 화가 많다고 해서 어떤 분들 뭐이 정도면 충분하다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이렇게 짜여져 있다 하더라도 사주 대운 어디로 가야 돼? 목화운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물어보셨던 것은 생시도 기사시였어요. 기사시. 그래서 그분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시에서 사화, 화를 봤으니까 조우는 된 것이고 간목이 약하니까 자수가 용신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건데 이 정도 가지고 이 전체 추궐에 이 국세를 조후 따뜻하게 조우하기에는 어떻다 힘이 부족하다 역부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도 마찬가지로 목화운으로 가서 일간과 화해균이 생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수가 목을 생하니까 금순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화를 갖다가 억압시켜주고 수가 많아지게 되면 그나마 있던 화도 약해지게 되고 사주 국세는 더 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얼게 되니까 반드시 화운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잘 보시면은 제가 용신을 볼때 이걸 억부용신으로 볼 것이냐 조우용신으로 볼 것이냐 화가 필요하니까 조우용신으로 봤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는 일간이 약한 것까지 같이 보는 거예요. 일간이 약하고 그다음에 화도 약하기 때문에 목화가 세력이 있어줘야 되는 거니까 이건 당연히 화가 있다 하더라도 목화운으로 가죠. 목은 일간이 힘을 얻는 것이고 그다음에 화도 목을 얻어야지만 힘을 얻는 것이죠. 이거는 조후와 억부의 용신 관계를 같이 보는 겁니다. 같이.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설명을 할때 이제 용신 지용법 다섯 가지 억부, 조후, 뭐 전황, 통관, 뭐 기타 또 하나가 있긴 한데 뭐 그런 것들을 설명할 수 해서 여러분들을 강의할 수 있지만 사주에서 용신을 추용할 때는 그 모든 것을 통합해서 한 번에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용신이라고 어떤 분들은 이제 용신 다 필요 없다, 조우도 뭐다 필요 없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격과 용신 잘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뭐 얘기가 좀 삼천포로 빠졌는데 일단 정화일간이 5월에 태어나서 신왕한 사주가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억부용신법, 조우용신법 가장 흔한 용신법인데 둘다 같이 봐야 돼요. 정화가 5월에 태어나서 일단 신왕하고요. 또 5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염상절이라고 하죠. 염상절 대지는 염천지절이라고 해서 하늘이 매우 불천지와 같이 매우 뜨겁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동시에 왕한 일간도 억제시켜주고요. 뜨거운 열기도 식혀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죠. 수 중에서 정화가 좋아하는 것은 계수가 아니라 임수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임수가 이렇게 있게 되면은 임수는 정화도 보강해서 정화의 빛을 좀더 아름답게 또 돋보이게 만들어 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정화는 임수는 좀 계수에 비해서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뭐예요? 오중에 있는 5월의 열기를 갖다가 이렇게 식혀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선생님, 계수가 있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자수를 보는 건 어떨까요? 지지로 자수를 보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수가 천간에 있는 정화를 극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시간에 있는 자수는
월지에 있는 우하고 좌우축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정도 자수를 얻게 되면 이 자수는 임수의 뿌리도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나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계수가 천간으로 이런 식으로 투출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좋지 않다. 그죠? 좋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화가 5월에 임수를 볼 때는 연간에 있는 것이 가장 좋고요. 월간에 이렇게 있거나 시간에 이렇게 있게 되면은 정화하고 자꾸 임수하고 서로 합을 하려고 하는 서로 탐합하려고 하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물론 없는 것보다 낫지만은 이렇게 좀 원격되어 있거나 아니면 천간에 없다라고 하면 지지로 신금이라든가 지지로 유금 같은 신금이라든가 지지로 유금 같은 거 지지로 해수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 해 중에 있는 임수 신 중에 있는 임수를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있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가장 좋은 것은 뭡니까? 임수가 이렇게 투출하고요, 그죠? 임수가 투출하고 지지로 이렇게 신금이 하나 있게 되면 이거는 임수가 신의 뿌리를 튼튼하게 두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그러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해 일주가 이렇게 돼도 뭐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해중에 임수가 천간으로 이렇게 투출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주의 배합은 여러 가지로 나올 수가 있긴 한데 물론 중요한 건 뭐예요? 천간에 임수가 투출하고 지지로 이 임수가 뿌리가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월에 정화라고 하는 것은 임수로서 보강하고 임수로서 조후하고 그다음에 금이 있어서 수를 이렇게 생해준다라고 하면 아주 좋은 사주 국세가 될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은 정화일간이 될 것이고요.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5월이 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격국이라고 하는 것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격국이라고 하는 것 매우 중요한 사주로 볼때 매우 그 격국이라고 하는 사주가 어떤 틀을 짜고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요. 격국을 알아야지만 용신도 어떤 용신이 필요한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정화 5월에 태어났을 때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화도 따지고 보면 오화의 본기는 정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화 또한 음화입니다. 따라서 오화 정화가 오화를 보게 되면 이거를 비견이라고 해서 비견격 이렇게 놓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화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제왕지에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걸록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고요. 신왕사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습니다.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임수로서 정화를 보강하고 또 임수로서 5월의 열기를 해갈 내지는 시간의 조화함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반드시 재성인 금이 있어서 경금이든 신금이든 지지로 신금이든 유금이든 금이 있어서 임수를 생겨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기본적인 5월의 정화의 사주 배합법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 일지에서 이렇게 유금을 봤습니다. 유금은 정화 입장에서 유금은 재성이죠. 편재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5월에 유금이기 때문에 이 금은 수를 생할 수 있는 근원이 됩니다. 근데 반드시 수가 좀 있어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수는 계수보다는 임수 보는 것을 더 좋아하는데 사주 국세의 짜임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정유일주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면 뭐 재물덕이 있다, 뭐 처덕이 있다, 뭐 남편덕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월간의 감목이 이렇게 투출을 하게 되면 선생님 어저께 병화할 때는 감목이 화를 생겨서 좋지 않다라고 했는데 오늘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정화는 병화하고는 달라서 정화일간이 왕하더라도 감목 한점 정도 있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연간을 이렇게 보게 되면 신축년에 해당이 되죠. 축토 요것은 나쁘지 않은 것이 축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축토는 뭐예요? 습토가 되죠. 습토. 물기를 머금고 있는 토이기 때문에 아무리 화가 왕한 5월의 정화 매우 염렬하다 하더라도 축토를 보게 되면 뜨거운 열기를 습토이기 때문에 열기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축토가 아니라 미토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하면 월지의 오화하고 그다음에 연지 미토하고 오미 합화 이렇게 되게 되면 사주가 더 염렬해지게 될 것이고요. 화가 더 염렬해지면 질수록 유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경우에는 금방 녹아서 용도가 없어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미토가 아니라 이것이 축토라고 하는 것이고 축토가 있기 때문에 신금이 여기다 뿌리를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단한 가지 5월이기 때문에 일지의 유금하고 연지의 축토하고
유축 회금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둘이서 합을 하려고 할때 오화가 있게 되면 합을 못하게 중간에서 가로막기 때문에 로미오와 줄리엣이 서로 사랑을 하려 하더라도 중간에 깍두기가 몇 마리 껴 있으면은 합을 하지 못하고 말죠. 깍두기 아시는 분은 웃었을 거고 모르는 사람들은 갑자기 왜 깍두기를 얘기하는지 좀 의아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깍두기 그런 이제 우리 저그 강호의 세계에서 깍두기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깍두기죠. 뭐 어떻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은 재성까지 봐서 좋긴 한데 수가 부족한 것이 이 사주의 흠이 됩니다. 축중의 개수가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이 열렬한 열기를 갖다가 감당하기에는 좀 미흡한 것이고 관성 하나 정도 이렇게 보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근데 위치가 좀 좋지 않죠. 시간에서 개수를 보는 것도 그렇고 시간에서 임수를 보면 또 정화가 또 합을 하려고 하는 그것도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없는 것보다는 또 있는 것이 또 낫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겠는데요. 제일 먼저 경자시를 한번 보도록 하죠. 경자시. 경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경금이 투출되어 있습니다. 신금도 투출되어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분들 정편제 혼잡이라고 이렇게 해서 정편제 혼잡이라고 해서 이걸 좋지 않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주가 이런데 남자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의 남편 사주다. 내지는 여자 사주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너 정편제 혼잡되어 있네. 남편 사주가 정편제 혼잡되어 있는데 분명히 이건 바람핀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혹세 몸이나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뭐 반드시 그렇게 뭐 바람핀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럴 개연성이 없지 않아 있다고는 볼수 있지만 반드시 바람핀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정도 되면 그냥 신왕 제왕으로 봐도 그게 나쁘지 않고요. 또 연지에 시지에 자수가 있어요. 뭐 임수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5월의 열기를 갖다 이렇게 식혀주는 뭐 역할은 할수 있다 이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금방 말했던 것처럼 임수가 천간에 투출하는 생시는 임인시가 되겠죠. 임수가 투출해서 정하고 합을 하려고 하는 이런 좀 제가 봤을 땐 어떤 분은 이거 상관없다라고는 하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물론 크게 문제 된다라고도 보기는 좀 어렵다 하더라도 이렇게 탐합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뭐 제가 싫어한다고 해서 뭐 크게 문제 될 바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제가 예를 들어서 출산 대기를 할때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고 저는 이렇게 일간하고 합하는 것은 잘 선택해주지 않습니다. 갑목이 인의 뿌리를 넣기 때문에 갑목도 세력이 있지만은 역시나 수기가 조금 더 세력이 있어주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 계묘시 같은 경우에는 계수가 투출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묘유상충하는 것도 매우 문제가 되죠. 5월에 유금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길신으로 작용해야 되는 것이죠. 수를 생해주는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이 묘목하고 묘유충하게 되면 묘목도 박살이 나지만 유금도 손상을 입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 계수가 투출돼서 물론 갑목이 있어서 수생모 목생을 한다 하더라도 계수가 호시탐탐 정화를 갖다가 파극하려고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화일간이 어떻게 됩니까? 신경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갑진시 놓고 봤을 때 갑목에 또 투출되어 있고요. 진유화금에서 재성은 좀 왕한데 이런 경우 명리상에 뭐라고 써 있냐면 화장 하 전금 첩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화장하천 금첩첩이라고 하는 것은 화장하천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화장 화가 길고요 여름의 하늘이라고 하죠. 화가 긴 여름의 하늘이라고 하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여름에 겁나게 뜨겁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고요. 금첩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첩은 중첩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가 있는데 두 개가 있고 두 개가 있는데 세 개가 있어서 서로 겹쳐져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정화가 5월에 태어나서 5월은 뭐예요? 이게 바로 화장하천 가장 뜨거운 여름에 화가 왕한 중에 이렇게 금이 이렇게 첩첩해서 있다라고 하면 뭐예요? 신왕 제왕이 된다라고 하는 뜻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운이 금수운으로 가서 재관이 살아났을 때 부귀를 크게 얻는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화장하천 금첩첩의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사주도 제가 봤을 땐 크게 나쁘진 않아 보이는 사주가 되겠고요. 뭐 을사시 같은 경우도 있긴 한데 을사시는 갑진시에 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사유의 금에서 이것도 금이 왕해지긴 하지만은 그래도 제가 봤을 땐
을사보다 갑진 좀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데, 이거는 대운에서 약간씩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이거는 대운을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하고, 병오시가 이렇게 되게 되면 5월에 화가 왕한데 생시에서 우화를 보고 병화까지 투출하게 되면 화가 굉장히 왕한 것이고, 이런 경우일수록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임수가 필요하다. 이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되나? 운은 금순으로 가야 되는데, 다시 목운을 본다거나 아니면 화운을 보게 되면 그때 운세는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그런 운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무신실 이렇게 됐을 때 무토 투출하는 것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빛을 가리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갑목의 무토를 제하려고 했을 때 갑목의 뿌리가 매우 미약하기 때문에 왕한 무토를 갖다가 제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중에 있는 임수를 쓸 수밖에 없는데, 글쎄, 이 무토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울로가 운이 예를 들어서 흐른다 하더라도, 이 무토의 작용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썩 좋은 작용을 할것 같진 않아 보인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본다라고 하면 신의 시 같은 거, 신의 시? 신의 시 한번 보게 되면 해중에 있는 임수를 얻었고요. 뭐 신금 투출되어 있어서 이것도 금의 세력이 나쁘지 않습니다. 해중 갑목에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인성인 갑목도 세력이 있고, 금수도 이거는 세력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국세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오화 하나 빼고는 다 금수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금수운보다는 오히려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생시에 따라서 대운의 흐름이 어느 생시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은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어떤 생시, 지금같이 이런 생시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기본적으로 좋긴 한데, 이렇게 신의 시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은 경우도, 경자시 같은 경우에도 금수운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좀더 아름다워 보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정요일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또 오늘 아기를 출산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좋은 날짜, 좋은 시간 선택하셔서 귀한 아들, 딸 낳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